배부르다. 이제 좀 기운을 차린 것 같네. 목말라. 아빠가 사냥만 더 해줘도 참 좋을 텐데. 어? 버팔로 뛰다. 어? 아빠 사자가 사냥을 하려나? 우리가 해볼 거야. 우리가 할 거예요. 얘들아, 위험해. 쟤 뭐지? 버팔로는 보통 때는 사자의 사냥감이지만 아직 작은 아기 사자들에겐 매우 위험해. 무섭다. 무슨 일이야? 저도요, 아기 사자들처럼 버팔로가 무섭단 말이야. 뭐? 야, 그렇다고 너 혼자 가면 어떡하냐? 미안. 난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. 어? 윙키야, 미안해. 아니, 그게 아니고 아빠 사자들 말이야. 아빠 사자들? 네. 아기 사자들은 배고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사냥도 안 하고. 안 되겠어요. 다시 가서 따지고 와야겠어요. 잠깐. 그러다가 사자가 진짜 무섭게 화내면 어쩌려고 그래. 네?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. 그러지 말고 기다려봐. 깔깔 마녀님이 아빠 사자를 만나러 가신다고 했거든. 마녀님이요? 그래. 사냥 중인 아빠 사자를 만난다고 하셨는데 한번 볼까? 와우, 코끼리다, 코끼리. 여기 숨어 있다가 사냥할 거야. 저 새끼 코끼리를. 뭐야? 저리 못 가? 엄마야, 아유, 코끼리 안 되겠다. 사자도 불러야 돼. 참나, 뭐야? 와, 버팔로 때다. 오! 오, 암사자가 버팔로를 사냥하려나 봐요. 조심조심, 들키지 않게. 맞나? 근데 사냥은 암사자한테 맡기고 수사자는 어디 간 거야? 아이, 나 여기 있어. 나도 다 보고 있다고. 우와. 지금이야. 내가 벌써 잡았다고. 우와, 드디어 사냥 성공이네. 어때, 너 사냥 잘하지? 네, 아빠. 우와, 배부르다. 아빠 사자의 사냥 성공으로 배도 부르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한들을 지내는 사자 같죠. 우리 아빠 만세.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했다 하면 사냥하는 확실하게 하거든. 그럼. 에이, 아빠 사자도 참 사냥도 잘하면서 왜 그렇게 안 했대요? 그게 다 이유가 있어. 아빠 사자는 엄마 사자보다 움직임이 많이 느려. 그래서 먹잇감을 쉽게 놓치거든. 그래서 사냥은 아빠 사자보다 움직임이 재빠른 엄마 사자가 주로 하는 거야. 아, 그렇구나. 그럼 아빠 사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? 아니, 가끔 사냥을 하거나 엄마 사자가 사냥을 하는 동안 자신의 무리를 지키지. 제가 괜히 아빠 사자를 오해했네요. 아빠 사자, 미안해요. 그래. 아빠 사자도 할 건 한다고. 그래. 자자, 오늘 동물 탐험 모두 어땠어? 표범이랑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.